무당들이 보는 신까무 신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어요? 특징? 특징이라면 좀 뭐랄까 지랄병? 지랄병 있는 애들? 또 반또라이? 반또라이도 아니고 이건 완전 개또라이야. 완전 또라이들. 미친년, 미친놈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뭐 그렇진 않고 특징들이 그래요. 신기 있고 신까물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지랄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무당은 근데 운명이다, 뭐 숙명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집안 가중에 뭐 내가 닦아 가야 할 업장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덮어놓고 가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선택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무 난무하게 지금 니나 내나 할거 없이 무당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유명인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무당들이 많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그 이제 간종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 아 지금 뭐 멀리 가지 못하겠다 그런 게 나와 보이고 이렇게 보면 하, 중, 강, 강, 중, 하가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운 자체에서 강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보여. 우리는. 아, 얘는 진짜 가물이다. 신은요, 절대 막 이제 그 사장님 이거 특징이다. 이거 특징이다. 신받기 전에 이렇게 막 부채방울 딱 지어주면 막, 누가 보여요? 뭐가 보여? 절대 그거는 빙의입니다. 빙의라. 절대 빙의예요. 그거는 작게요. 그러니까 신명은요, 제가 아는 신명은 그거 저희 신어머니가 이렇게 알려주셨는 것도 그렇고 신은 소리 없이 와요. 소리 없이 조용히 내간자? 오랜만이다 내간자. 조용히 소리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뭐 그렇게 막 가물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받아야 되고 저는 뭐 특징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기보다는 너무 난무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나뉘어져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신 받을 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 조용히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근데 아닌 자들이 내가요 예지 먹을 건데 저 댓글 보세요. 저 예지 먹을 건데 신기가 대단하죠. 똘끼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직성이 좀 강할 뿐이지 신을 받고 갈 정도의 그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발 욕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정신병 왔어요.